의도로 기획을 하셨는지 기획 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됐습니다. 이미 낡아버린 과거가 현실을 지배하는데 미래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을 믿지 않습니다.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암울하더라도 우리 못난 우리들끼리 서로 조금씩 고쳐가면서 쓰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, 지금 이 답답한 현실에서는 저 자신도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 드라마 속에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. 그래서 그 초인이 이 답답한 숨막히는 세상을 썰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드는 드라마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기획이 된 드라마입니다. 대통령 서거, 대통령 시해라는 소재라는 게 저한테는 꽤나 센 설정이라고 느껴집니다. 좀 그게 몰입감을 살리려면 우리가 아는 실제 뭐 정치계를 어느 정도 반영하셨어야 했을 텐데, 또 너무 반영하면 이 대통령 시해라는 설정이 너무 실제감이 생기는 아이러니가 생겼을 것 같아요. 좀 이런 아이러니를 인지하고 대본을 쓰셨는지, 또 감독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뭐 서거, 시해, 예, 요런 설정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반영, 현실을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, 아니면 그냥 이야기상 만들어진 건지 좀 작가님께 먼저 여쭐게요. 오늘 반영하려고 쓴지는 않았습니다.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모두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치 경험들이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. 각각의 분노의 지점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토대가 되는 경험들은 유사하기 때문에 정치 드라마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경험들이 나오는 것들이지 어느 하나를 풍류하거나 은유하려고 쓰지는 않았습니다. 네, 그걸 또 어떻게 연출에 담으셨는지. 저도 마찬가지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작품만을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창작된 거지, 저희가 어떤 것들 현실의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은 또 배우님들하고도 현장에서 그렇게 저희 얘기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. 대본에만 굉장히 저희가 충실하게 작업을 했습니다. 네, 작품을 위한 또 설정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.